신감에 나왔어요? 저는 어? 그 혜인이 어? 형 누명 씌우는 악마 오병장 그거. 일어나. 일어나 이 새끼야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야 이제. 그래 왜 그랬어? 네? 어머 야, 어머 근데 진짜 얼굴에... 어머님 눈처럼 생각났어 생각났어 어머님도 원래 생각났어 등장댄이잖아 그 아빠의 권력을 등에 입고 국회의원 아들이었어 국회의원 아들 일어나가지고 네. 막 다 뒤집어 씌우는 맞아요 그... 야, 제가 진짜 죽인. 얼굴에 아까 선이 공존한다 사실 얼굴 보면 좀 선하잖아요 약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 악역할 때 일단은 조금 외적으로 조금 날렵해 보이고 싶어서 한 살을 8kg 정도 뺐었고 살을 빼는구나 머리도 아예 밀었었어요 그 군인이니까 어쨌든 다 밀고 그때 제가 조금 초점을 맞췄었던 거는 뭔가 얘기할 때 눈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사서 좀 눈빛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눈의 어떤 각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생각났어.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봤었어요 어떤 다큐? 범죄 다큐 예능 시청자 그래서 범죄자들의 이야기 왜 그렇게 됐나 어머. 무슨 심리, 짓을 했나 심리를 알기 위해서 네,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봤어요.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이코패스 연기하면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? 약간 여기서 약간 시선을 내리깔고 약간 틀었던 것 같아요 네, 약간. 오 달라지네 오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내가 봤어! 나빴어 진짜! 너무 푹 빠져 살아 언니는 진짜! 언니 이제 드라마 그만 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 그때? 가지고. 네 많이 혼나고 그치? 막 당신, 동네. 당신 나오는 드라마 앞으로 안 볼 거다 진짜! 별 욕을 다 누구한테 여기 있었네! 형돈이야 야 졸립냐? 들어가자 하세요